그럼 2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걸 다시 열어주고요. 그 전에는 특정 오브젝트를 가지고 깨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우선 걔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에서 제공하는 필드의 값을 DMM에다가 적용시켜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특정 방향이나 또 특정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깨뜨리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필드 값을 이용해서 깨뜨리면 어떤 다양한 힘에 의해서 깨트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메뉴에 가주시면 필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야 필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터블런스라고 하는 걸 적용을 시켜줄 텐데요. 특정하게 오브젝트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성을 시켜줍니다. 따로 DMM 메뉴에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성을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터블러스라고 하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하게 되면 뭐 난기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규칙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문을 이렇게 랜덤하게 깨뜨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터블런스라고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창문을 부시는데 특정 방향으로 뭐 한쪽 방향, 안쪽이나 바깥쪽 방향을 부실 때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오브젝트를 부시는 게 좋은데 양방향으로 깨지거나 이럴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터블런스라는 걸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터치는 걸 표현을 하려고 사용을 한 거고요. 적용시켜주는 방법은 터블런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MM으로 설정되어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 DMM 메뉴에 DMM Offset 밑 항목에 붙게 되면 Apply Maya Pose to DMM Object라고 해서 마야의 포스를 적용시켜주는, DMM 오브젝트에 적용시켜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터블런스를 선택했을 때, 마야의 다이나믹, 그런 항목처럼 색깔이 이제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고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미 캐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이제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캐시를 지워주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DMM 신 메뉴에서 리셋 DMM 캐시를 선택을 해주고 아니면 enable DMM 캐시를 적용하게 되면 캐시 적용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뭔가 아까랑은 다른 움직임이 생기는데 움직임이 뭐, 깨지고 싶은데 깨지는 걸볼 수가 없는 걸,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1이라고 설정을 했던가요? 네, safety glass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 safety glass라고 하는 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블런스라는 것도 그 강도 유리를 깰수 있는 그런 힘이 세기가 있어야지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터블런스에 대한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블런스의 속성상을 보게 되면 이 마그네티튜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 터블런스의 뭐 힘의 세기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걸 높여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약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니 좀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랑 다르게 전체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잡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무작위로 깨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터블런트에서 자주 쓰이는 메뉴 중에 하나는 뭐, 이 힘을 나타내는, 세기를 나타내는 마그네슈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힘의 거리에 따른 적용, 힘의 세기의 감소를 나타내는 어테뉴에이션이 있고요. 0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거리랑 상관없이 이 마그네슈트라는 값이 적용이 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리에 따른 감쇄가 생기게 됩니다. 특정 영역을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스턴스라는 걸 이용해서 맥스 디스턴스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볼륨이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큐브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볼륨이라고 하는 형태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영역 내에서만 이렇게 서블런스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만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볼륨을 사용하는 게좀더 직관적인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전체적으로 깨고 싶다라고 하면 창문보다 조금 더 크게 적용을 하고요. 뭐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이 터블런스라고 하는 값이 그 깨진 이후에도 이 유리 조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블런스의 영역을 적용을 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고요. 그 서블런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좀더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펄스 XYZ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움직임에 규칙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 값을 이 프리퀀시나 이 펄스 XYZ를 적용을 안 하면 랜덤하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불규칙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이 값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뭐이 움직임의 빈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큰 규칙의 모양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적게 값을 주면 되고요. 높여주면 이 자잘한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XYZ은 그 움직임에 대한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키를 줘도 되고요. 뭐 간단하게 익스프레션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그런 값들을 적용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lus x에서 expression, create new expression 이용해서 time이라고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는 이 값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바뀐다는 의미가 되고요. x하고 y하고 z 다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create.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이 맞게 되고 1일 때는 0.0 사이라고 되는 게 되고 24일 때는 이렇게 1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뭐 타임이라고 하는 게 1초일 때 1이라는 값을 갖고요. 지금 24프레임이 1초를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일 때, 그다음에 48일 때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에 값이 이제 추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랑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마그네튜드 값을 너무 높여준 것 같으니까 조금 낮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아이고 너무 낮아서 깨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한 3만 정도로 적용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DMM 속성에서 중력 값을 조금 더 줘서 아래로 떨어지게끔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속성창에 보게 되면 DMM Scene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설정할 수도 있고, DMM 오브젝트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Show DMM Asset Manager라는 부분에서 여기 DMM Scene Node라고 하는 걸 선택해주게 되면, 기본적인 글로벌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ravity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9.8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뭐 3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좀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힘이 강해서 플레이했을 때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힘이 보이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지는 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마그네틱의 값을 조금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블런스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줘야 된다. 터블런스. 네, 인도의 아웃라이너를 이용해서 터블런스를 선택을 해주고 터블런스 마그네틱 값을 우선 0으로 시작을 하고요. 키 셀렉티드. 그리고 뭐 10프레임에서 깨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 8프레임에 다시 한번 키를 선택을 해주고 10프레임에서 마그네틱 값을 가이드 너무 세니까 2만 정도 적용하고 키 셀렉티드. 그리고 그 순간에 깨지고 나머지는 뭐 다시 0으로 돌려서 순간에만 깨지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네, 힘이 유지가 너무 안된 관계로 깨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조금 영역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값도 3만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모양 자체가 위하고 아래 보게 되면 위쪽으로는 뒤로 날아가는 걸볼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앞쪽으로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에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되는데요. 프리퀀시를 조금 높여주게 되면 이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패턴이 조금 덜 보이게 됩니다. 너무 높아서 안 되나 봅니다. 값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2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갖고 있는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모양으로 깨지게 되고요. 뭐 다른 부분에서 이 프리퀀시를 좀더 확실히 변화되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약해 보이니까 4만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프리퀀시가 너무 높아서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캐시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GMMC는 enable GMM 캐시라는 걸로 적용을 해주고요. 저장을 하고 이거
세이브신 두 번째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DMM의 캐시에도 이름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DMM 핀 노드에서 캐시 패스 네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V0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V0이라는 이름을 앞에 갖고 있는 DMM 캐시 오브젝트가 이씬 파일이 있는 경로에 생성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서 캐시로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오브젝트에서 깨지는 게 아니고요. 터블런스라고 하는 값을 마야의 필드 값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불규칙하고 그런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파티클이 아니라 여긴 DMM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모양이나 그다음에 개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